아니 이거 근데 잘 걸었어? 지금 약간 잘생긴 것 같아. 아 잠깐 욕나왔어. 팬들의 질문으로 만든 토크쇼 팬메이드 토크 시작합니다. 지금은 갑자기 또 너무 많이 바빠졌어요. 왜냐면 엄청 촬영이 많게 지나가고 있고 또 회사 15주년이기도 해가지고 회사 내부에서 만든 행사들 뭐 저희 싱글도 뭐 만들고 BY랑 함께한 신곡 순이라는 노래 그 노래 열심히 최근까지 만들었어요. 효진이랑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한 두세 번 까였어요. 근데 저희가 이제 까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상심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거든요. 한번 해보고 싶어. 죽기 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올해 1월 1일 날 했던 거예요. 그 멀티비전이 엄청 크잖아요, 코엑스 앞에. 거기 개코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데. 아, 씨. 와. 크림이라도 바를걸. 최근에는 저희가 그래도 뭔가 만들어보려고 좀 유명한 포털 사이트와 함께 공연을 너무 오랜만에 했다라는 걸 느낀 게. 야, 첫 곡인데 첫 곡부터 다 날리더라고요. 정신 차려겠다는 표정이 들어서 두 번째 곡을 딱 했는데 두 번째 곡도 또 틀렸어. 세 번째 곡이 제가 틀렸어. 갑자기 지금 노래를. 저는 이제 덤덤하게 가는 편이라면 이쪽은 번개처럼 가는 스타일. 테크니션과 어떤 하드웨어 네. 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네. 설명만 네. 했어요. 이게 약간 뭐 비속어 쓰고 이렇게 안 하고 좀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너 또 왁구 얘기하라고. 아니 우리의 이 모습으로 우리의 최대치를 끌어냈다. 아, 정말 우리는 음악이라는 도구로 저 최대치를 끌어낸 것 같다. 주식으로 치면 어느 지점이야? 아 이거 지금 거품이지 거의 지금. 이제 결과론 쪽에서 20년은 이미 했으니까 친구로는 30년째거든요 지금 거의. 처음에는 우리가 되게 비슷해서 이렇게 친한가 보다 했는데 나이 드니까 아 진짜 달라서 친했던 거구나. 한 50년 된 노부부 느낌? 서로 싸우림도 없는 거 있잖아. 가끔 짜증 잠깐 짜증은 좀 있지. 오늘 딱 그 어머니 느낌 나네. 어 잠깐만요. 빨리 가야 돼? 이거? 찍먹 소주 오렌지. 이건 다를걸? 나는 검정 같아. 맑은 날. 여름. 이거 둘이 똑같아진 게 둘 다 여름 별로 안 좋아했다가 나이 드니까 몸에 체온이 떨어가지고 짬뽕. 아 이거 짜장뽕. 그만합시다. 더 좀 하면은 저 치실 세트 샀어요. 그렇게 좋아하시는데? 졸라 소소하다 진짜. 그냥 이렇게 치실 한 8개인가 사놨는데 되게 기분 좋던데? 예쁜 담요 하나 샀어요. 그 올빼미 그림 그려져 있는 예쁜 담요 하나 사 그거 예. 네. 너 뭐 샀냐? 산 건 아니고 뭔가 얻었는데. 얻었었어? 얻었는데 그 진짜 알지. 나이든 티는 강아지 간식 하나 얻어왔는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인데도 좀 이제 약간 너 바쁘고 이러면 대면 애가 그거 들고 있는 순간은 날 너무 사랑해 주는 거야. 아, 그럼. 그 순간 되게 재밌어요 요즘에 그것들이.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안 되지. 행복이라도 줘야지. 맞아요. 뭔가 큰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앨범 작업, 콘서트, 아니면 뭐 방송 뭐 이런 거 끝나고 나면 그 알죠? 제 의자에 올빼미 담요 딱 있고 그 맥주 한 캔 딱 있어요. 우리 가족들은 다 자고 있어요. 가가지고 이제 딱 일단은 너무 뻔하지만 먹는 거 같아. 어쩔 수 없이 원래 갔던 데들은 쟁겨놓고 그 중에 맛있는 데는 한 번씩 가면서 약간 예금을 뺏어 쓰는 느낌이 좀 들고 이래가지고 주식으로 치면 아직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은. 어 뭐 주식 예금 요즘에 아니 난리 났네. 그래도 하지 좋겠지? 말았어야 하는 건 하나 있어요. 제가 머리를 엄청 그때 그 혹사시켰었어. 이제 힙합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파마 있잖아요. 아프 뭐 코일 파마 뭐 이것도 따고 뭐 그거를 제 유전자를 생각 안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봤을 때 좀 그걸 돌아봤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아니 그게 조금... 너무 다행인 거는 네. 뒤에서 이렇게 옮겨다 심었는데 그것들이 되게 잘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식 이게 어떤 진짜 살아있는 표본. 무슨 제가 브로큰 줄 알아요.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서 저한테 그게 한 명 소개해주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이 하나 날라오거든요. 제가 지금 몇 잔을 얻어먹은지 모르겠어요. 사람들이 제가 무슨 중개업자인 줄 알아요. 그 나는 20대 돌아가도 그 음악은 할 것 같아. 아 그 얘기를 할 걸 나도. 나는 네. 해 뜨는 집이라고 거기 그 돼지 불고기 집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불고기를 먹고 싶을 것 같아 죽지 않아요. 나 같으면 엄마가 차려준 마지막 맛있는 밥상이라고 얘기할 텐데 엄마 밥 너무 많이 먹었다 야 엄마. 아우 지금도 반찬 매일 싸주시고 그래서 집에서 맨날 엄마 밥 먹어. 이게 얼마나 서운하실까 이 영상을 보면. 아니 아니지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도 챙겨 먹는 거지. 나 맛없는 거 입에 대지도 않아. 당황하면 말 되게 빨라지는 거야. 맛있어요 엄마 밥. 뭐 윤성이는 그냥 뭐 제일 친한 친구이자 동료이자 같이 함께 오래 일했고 정말 좋은 걸 많이 만든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. 뭐 좀만 더 해봐.
계속 있어서 그 뭐 공기 같은 거지 뭐. 아니 되게 아 연기만 못하고 다 잘해요. 계속해. 네. 아직 눈물 남아 있나요? 해봐. 보여줄게 진짜 어떻게 하는 건지. 네, 고마운 친구고. 하지 말. 참 그 성인 군자에 가깝다. 그래서 항상 우리 제가 막 농담으로 공자 맹자 최자. 네, 뭐 하여튼 생각이 깊어요. 그래서 제가 아우 못하겠다 더 이상. 실패네.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. 최. 최강의 자. 왜요? 최강이라고 했는데. 자신감으로 헐헐헐 날아라. 원래 뜻이 사는 게 이거는 이행시는 아닌데. 개사이코 아니에요. 그 잘못 나 아닌데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개사이코인 줄 알아. 개사이코인 줄 알아요. 그 코가 개코같이 생겼다고 어릴 때 별명인데.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저는 그건 아니다. 그렇게 사이코도 아니고. 이행시 하고 있는 거야 지금? 개 같은 코딱지? 깜짝이야. 개 같은 코딱지. 둘이. 아 이건 100% 최자가 웃겨. 아 나 이거 잘 그리지. 나 안 웃겨. 내가 그린 거는. 잠깐만 잠깐만. 어 오케이 오케이. 아 이거 근데 잘 그렸어? 지금 약간 잘 생긴 거 같아. 1년 후의 모습인 거 같아서. 아 잠깐 욕 나왔어. 그랬어. 아 이게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요. 지금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버텨보자. 그냥 좋아질 거니까 뭐 시간이 되면 해는 다시 뜨니까. 지금 깊은 밤이라고 생각하면 해가 다시 뜰 거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버티고 밤에 춥고 어둡고 막 그렇다고 생기는 공포와 분노 이런 것들을 좀만 참으면서 버텨봅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Get closer. 노래 그런 내용이에요. 들으면서 같이 버팁시다. 현대카드 팬메이드 라이브 저희 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막 얘기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질문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직접 다시 볼 날까지 몸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잔고도 입바닥일 텐데 다들. 아, 또 돈 얘기했어. 주식 얘기, 돈 얘기, 막, 예금 얘기. 부자 되세요 이거 너무 좀 뻔하잖아. 그거 말고 조금씩 조금씩 수입이 더 늘었으면 좋겠네 다들. 네, 수입도 늘고 지금은 좀 아끼셔야 될 것 같아요. 다음에 곧 만나요.